오늘 아침 메뉴는요. 어제 김밥을 그 마늘종 김밥을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마늘종 김밥을 싸기 위해서 먼저 부추 계란전을 지금 부치는 중이에요. 계란 그냥 노란 계란에다가 부추를 쫑쫑 썰어 넣어가지고 그 마늘종 그 김밥을 말기 위해서 지금 부추 계란전을 부치는 중이에요. 아 어제 그래서 오늘 메뉴는요. 닭가슴살 가스와 김밥을 곁들여서 또 밥새우 고추잎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요. 고추잎에다가 저기 속에 쑥인 줄 알고 냉동시켜 놓던 걸 넣더니 작년 가을에 그 삶아뒀던 그래서 냉동시켜 놓은 고추잎이었어요. 근데 맛을 먹어보니까 괜찮네요. 살짝 삶아가지고 데쳐서는 냉동시켜 놓은 걸 쑥인 줄 알고 넣었는데 쑥국을 끓이려고 했는데 올 봄에 그 쑥국에다가 김밥 목이 맬 수 있으니까 촉촉한 밥새우 그 고추잎 된장찌개에다가 또 그 닭가슴살 가스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려고 그래요. 오늘 맛있는 식사가 되겠네요.